안녕하세요, 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누구를 리뷰할까요? 바로 현아입니다. 현아의 I'm not cool. 쿨 아니죠? 쿨입니다. I'm not cool.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무만 나와 있는 스페셜 클립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es! 어우, 표정 좋아요. 나왔죠? 나왔어요. 어우, 장갑이 기가 막히네요. 이 스텝은 뭐야? 이 스텝은 싸이 선생님의 영향을 약간 첨가한 거 아닐까요? 그죠? 안무가님께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나,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나 궁금함이 있네요. 어우. 정말 미쳤어. 너무 잘한다. 어우, 좋아요. 자, 이렇게 지금 요 후렴 부분 안무를 보면 이 안무가님은 춤을 좀 꽤나 추시는 분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떻게 알수 있냐? 저의 14년의 어떤 댄스 인생의 내공으로 볼수 있습니다. 아마 안무가분이 리에아타님으로 알고 있어요. 역시나 기가 막히네요. 아, 구성 좋고요. 너무 좋아요. 나 지금 마치 축구 중계하듯이 막 아드레날린이 뻗치네. 웬일이야? 현아야. 웬일이야? 어우, 표정 너무 좋고, 춤을,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나 보다. 진짜. 소위 말해서, 빡센 안무. 빡센 안무인데, 아, 이거 너무 소화를 잘해냈네요. 말도 안 나오네. 좋아요. 솔직히 이런 고무장갑, 핑크색 고무장갑 같은 거 어울리기 어렵잖아요. 해냈습니다. 현아가 해내네요, 또. 아우! I'm not cool이라고 하는데 완전 쿨해. 정말. 전반적으로요, 이 악동스럽고, 그렇지만 또 여왕 같은 느낌.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. 구성이 전반적으로 현아를 가운데에 두고 동그랗게 서서 하는 구성들이 많이 있네요. 아, 정말 멋졌습니다. 기가 막히네요. 리뷰 시작한 지 지금 3회 차인데 현아가 나온다는 거예요.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? 안 하고 못 배기죠.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앨범이다. 현아한테 잘 어울리는, 잘 맞는 퍼포먼스를 이번에 보여주었다. 원래도 표정이 좋지만 이번 퍼포먼스를 할 때의 표정을 보니까 안에 빠져들었네요. 음악도 퍼포먼스도 현아가 흡수를 했다.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. 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에너지 있게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. 그리고 되게 체력적으로 보니까 힘든 안무인데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을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. 우리 현아 너무 잘했고, 수고했고, 멋지게 활동하길 바랄게요. 마리의 사심 가득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어떤 사심 리뷰를 가지고 올지 기다려주세요.